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인이 열광했던 그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무슨 베토벤도 아니고 많은 고심을 거쳤습니다. 자, 바로 어제 음원이 풀리자마자 음악 차트 줄 세우기를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컴백했던 싸이 씨. 자, 뿐만 아니라 함께 공개됐던 뮤직비디오 두 개 중 한 곡은 벌써 조회수 1,3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Topping our headlines this morning, that new video from Psy. 자, 월드스타답게 전 세계 컴백 소식이 전해진 기다렸던 한 남자 싸이 씨를 만나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는 남자입니다. 7집으로 돌아온 우리 가수 싸이 씨입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진짜. 반갑습니다. 지민 씨가 한참 인기 몰이 중이죠. 그렇습니다. 내수용과 수출용이라고 불리는 더블 타이틀곡. 자, 나팔바지와 데디가 지금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곡을 타이틀곡으로 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데디는 작년 3월에 만들었기 때문에 네. 좀 더 세계화에 푸른 꿈이 더 많을 때였고 나팔바지는 올 여름에 완성한 노래이기 때문에 좀 더 주제 파악의 한 노래고 가장 좀 곡 작업하면서 오래 걸린 곡이 있다면 좀 어떤 곡이 좀 데디요. 아. 편곡이나 가사가 네 번이 바뀌었고 춤이 네 번이 바뀌었고 그래서 비디오를 네 번 찍었고 웬만한 대하 드라마 사극만큼 힘들었겠네요. 자, 시작부터 빵 터지게 만들더니 점점 춤에 빠져들고 끝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틀게 된다는 두 개의 뮤직비디오. 해외 팬들이 봤는 거 아주 흥분이 끝나더라고요. The music video is like that song. If it plays like in a club or something, and I just have to see it. It is Psy. I'm going to be pissed because I love this already. 오빤 강남스타일. 그리고 싸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중독성 있는 춤일 텐데요. 말춤. 여기에 꽃게춤에 이어 이번엔 어떤 춤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나팔바지는 그 곡의 특성상 예전에 유행하던 춤 중에 이제 이렇게 찌르는 춤. 그렇죠. 이게 이제 패션이고 이게 감는 게 허슬인데 네. 허슬과 패션을 합쳐가지고 감고 찌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뒤로 감아주고 나서 다시 앞으로 찔러주고 감고 찌르고 감고 찌르고 올겨울 유행하게 될 춤입니다. 동현 씨, 영 씨 잘 봐주세요.